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표 유통기업인 코스트코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매출과 주당순익 모두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매출은 534억 4천만 달러, 주당순이익은 3.07달러를 올렸습니다. 예상치인 583억 6천만 달러와 3.11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코스트코는 인플레이션으로 일부 소비자들의 구매는 줄었지만 부유한 고객들의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지난 2년간은 이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은 물가 상승이 가계 예산에 꾸준히 부담을 주면서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환율과 운송 축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판매 충격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석유 공용 회사인 엑슨모빌이 미국 정치권의 반대에도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권에서 국제유가 급등으로 거둬들인 천문학적인 수익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결정인데요. 올해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은 자사주 매입에 총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5조 1000억 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발표 대비 10%나 늘어난 금액으로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이 미국 정치권의 반발을 살 것으로 현재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석유회사 엑슨모빌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기설에 휘말려서 중동 자본을 유치하고 구조조정 계획까지 내놓았던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유상증자를 통해 총 5조 5,800억 원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의 CEO는 매물로 내놓았던 회사 주식의 98.2%를 매각해 총 3조 1,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전달했는데요. 앞서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2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또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 10월에는 자본 조달과 조직 개편 계획까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자본 조달 성공 소식이 나오자 지난 1일에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의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의 생산을 8일간 중단하겠다는 건데요. 로이터는 지난해 이 기간에는 정상 가동됐다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로 문을 닫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달 계획한 모델 Y의 생산을 약 30%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시장에서 수요 부진 신호가 나타나면서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의 12월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다만 테슬라 차이나는 즉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을 했었는데요. 이 테슬라는 최근 사상 첫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중국 시장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